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라이브 형태의 쇼츠가 좋다. 사람이 나와서 판매하는.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 뒤에 물건을 꼭 들고 할 필요가 없이 그 아까처럼 그 상품 설명 페이지를 내 채널에 올려놓고 그걸 봐가면서 영상을 찍어도 된다는 거지. 아니면 그거를 쭉 찍고 내 영상을 따로 찍은 다음에 따서 앞에다 집어넣어도 되고, 그리고 아니면 영상을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설명해 주는 걸 찍어도 된다. 어떤 상품이 뜰지 모르고 시즌에 좀 맞춰서 상품 홍보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면 좋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하나가 좀 안정된 분은 두 개 하고 싶다 하시는데, 브랜딩 채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서브로 쇼핑 채널은 키우시는 게 좋다. 얘가 왜 좋냐?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. 쇼핑 채널을 만드는데 다음 영상 뭐 만들지 고민 안 생기거든요. 그렇죠? 상품 중에 도매국에 100만 개의 상품이 있고요. 쇼핑 상품은 대한민국에 1000만 개가 넘어요. 그래서 쇼핑은 쇼핑 잘 된다 해서 경쟁해도요. 유튜브에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. 그리고 영상도 다 틀리게 나올 거라. 그래서 조회수 수익도 내시고 키워서 판매 수익도 내시고, 그리고 내가 특화 몰을 하나 만들어서 얘가 YPP 될 정도로 갔다.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상품을 사기 시작하는 이 버릇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 유튜브에서 쿠팡 매출 엄청 올랐거든요. 그 얘기는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산다는 얘기죠. 그러면 점점 더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살 거고, 그래서 내가 물건을 꼭 팔아보시면 근본에는 비즈니스 머리가 튀어서 그때부터는 되게 많은 게 비즈니스로 보이실 거예요.